누군가가 저에게 왜 BLTC를 하냐고 물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훈련 받는 분들의 모습을 사진 찍는 그 재미로 한다고요. 이번 8월 16일부터 19일 팔라완에서의 4일 동안 수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BLTC 강의에 팔라완의 사역자들이 집중하고 은혜 받는 표정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KCCN과 동역해온 김세광 윤영록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코디네이터 해주셨습니다. 팔라완의 중심부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처치, 그리고 남쪽으로 132킬로를 내려가서 트라이벌 트레이닝 센터에서 두 번째 훈련을 하였고, 세 번째 지역은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북쪽으로 135킬로로 올라간 로하스 지역 All Nations Southern Baptist Church에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의 300명 정도의 훈련생들에게 이 훈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 비디오 강의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는지 지켜보는 저의 가슴이 울컥거릴 정도였습니다. 자리를 떠나는 분도 없고 조는 분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전에 와서 기숙사에서 1박하고 참여한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너댓 시간 걸려서 오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산길을 2시간 반을 걸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이 눌려왔습니다. 그러나 강의 후에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간증자들이 계속 이어져서 계획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집회가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기 잘했다라고 하는 만족하는 모습과 또 다음 강의는 언제 하냐는 기대감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잦은 정전으로 발전기를 돌려야 했고 또 폭우로 천막이 무너지는 바람에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강의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등록한 인원 외에 많은 분들이 추가로 와서 교재가 부족한 것이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BLTC에 몰입하는 이유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언어인 따갈록 강의라서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BLTC 내용이 제자훈련과 리더십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강사인 빈센트 목사님이 딴소리하지 않고 교재의 내용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아멘이 절로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 팔라완에서의 훈련 일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더군요. 이번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제일 큰 공은 현지의 김세광 윤영록 선교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랜 동안 교회를 세우고 돌보며 사역자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자 애써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BLTC는 산의 사역자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음식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사역자들에게 소개했고, 그분들이 그동안 맺어온 관계를 통해서 그 초청은 선교사님들을 믿고 많은 사역자들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모였을 때 이번 훈련이 그들의 가슴에 점화될 수 있었던 거죠. KCCN의 훈련팀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훈련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같이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아마도 많은 훈련의 비용들을 감당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치는 것 같이 저희들에게는 왼손뿐만 아니라 오른손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프로덕션으로서 강의를 만들지만 현지에서 사역자들을 모으고 또 우리의 컨텐츠로 훈련을 진행할 현지의 파트너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일이 이번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